정부는 새해 들어와서 국민의 눈속임을 하듯이 경제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마그잡이로 임시계약제를 만들어 놓고 생년 실업률을 줄였다면서 숫자 논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한 일자리 지원 시임사원들에게서 3조 원 일자리 지원 자금은 퍼붓기 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정부가 무리해서 세금으로 메워주려다 보니 이런 폭로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조작하듯이 자금 집행 실적을 높이려고 나랏돈을 퍼주다 보니 이런 폭로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리하게 집행되는지를 실상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부의 제도가 현장에서 뒤틀려 집행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률 속에 실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말 집행률은 44.5%에 불과했습니다. 11월에도 채 60%가 넘지 않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쓰지 못한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최종 집행률이 84.5%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새 25%포인트 급등한 셈입니다. 정부가 채용한 노동부 계약직 직원을 내몰아 지원 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도 않는 사업장에 돈을 지급했고 받기 싫으면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은 이렇게 해서 집행됐던 것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가 이들에게 보인 아이러니는 또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심사원이라는 이름하에 근로공단이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는 지난해 703명이었습니다. 심사원들은 1년 내내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100통 이상씩 신청 동료 전화를 했고 무작위로 소규모 작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근로공단 정규직 간부들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동록성 회의성 보도도 보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애당초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이라든 자금 집행 실적이 낮으니 이를 높이려고 근로공단이 고용한 심사원을 통해서 계약직으로 온갖 물수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심사원들의 폭로가 터져나오는데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잘못이 없다고 하니 감사원이 당장 감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